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. 아니 뭐야 이러면 다 가겠는데?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그 저번에 그 평행세계 전스트 같은 경우는 에코의 검사를 주고 수은을 마이에 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평행세계 전스트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. 네, 룰루의 검사를 주고 그리고 수은도 갈 거예요, 제드에. 아, 그리고 에코의 검사를 준 자체는 실제로 많이 줍니다. 혹시 초보분들이 댓글만 보고 그냥 에코는 검사를 안 주는구나 잘못 배울까 봐서. 어우, 좋아요. 어우, 수은까지. 가라고 그냥 밀어주는데? 아, 벌써 그냥 만들었네. 겹치면 안 좋은데. 일단 상검사 됐고, 뭐 띄우고 일단 이거 좀 질게요. 사실 지금 수많은 평행세계를 거쳤는데, 아니 이게 좀 어설프게 피를 빼놓으면 이 템을 완성을 못하더라고. 뒤집게도 두 개 먹어야 되고, 이 템이 좀 인기가 많은 템이 많아서. 네, 이런 애들이 지금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우선권 안 해놓으면 다른 검사가 다 집어가. 그래가지고 돌거북까지만 지면 피가 한 6,70 나오는데 한 3,40까지는 더 떨궈야 되더라고요. 네, 일부러 좀 질 거예요 계속. 완성만 되면 그 뒤로는 진짜 안 지더라고요. 일단 지금 템도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제드 템은 4개가 모였죠 벌써. 필요 없어요, 이자 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뒤집게 바로 나오면 깔끔하죠. 아 진짜 장갑이나 먹어야겠다. 이 고궁도 안 나와가지고. 원래 고연포가 제일 중요해요, 선택권이 있으면. 일단 고궁 하나면 끝나거든요. 오, 템이 너무 잘 떴어 그냥. 오, 제드 좋아요. 오케이, 못 이기죠. 얘도 지금 꼴등이거든요 저랑. 이 괜히 막 피관리한다 간보다가 이기면 진짜 그냥 대참사하기 때문에 그냥 시원시원하게 깎아주세요 반삭으로다가. 오케이, 피오라 이송 일단 잡아야 되니까. 네, 제드한테 좀 템을 주고 수은도 그냥 줄게요. 어차피 돌고복만 잡고 뺄 거라. 와, 벌써 5템이야. 오, 이러면 좋지. 뒤집게랑 곡궁만 이렇게 먹으면 돼요, 이제. 지팡이 딱 하나밖에 손실이 없네. 지금 딱 쓸 템만 나와가지고. 오, 좋은데, 지금. 일단은 좀 질게요, 한 3,40까진. 아, 검사 하나 있는데. 지금 창고, 일단 의지가 느껴지죠. 필드나 창고나 완전 그냥 검사 가겠다는 것 같은데. 이런 경우가 있어서 피를 다 깎아야 돼요. 검사 겹치면 곡궁이나 BF소도 잘 못 먹어서 경험담이고요. 일단 6렙을 찍고 여기서 이제 리롤 하는 거예요. 2코 확률이 똑같죠, 5렙이랑 6렙. 슬슬 이제 살짝 맞을 준비하고. 오케이, 피 32.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. 여기서 뒤집개가, 아 무슨 아니 뭐 국궁도 안 나와. 아니 뭐 이런 쓰레기 게임이 다 있나. 아, 뭘 먹지? 먹을 게 없는데. 와,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피를 이따위로 뺐는데 불편. 일단 충분히 맞았고 이제 6검산 할게요 그래도. 와, 어이가 없네. 원래 고연포가 필수인데 사실은. 네, 근데 검사제드가 또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대로 한 판도 안 지고 이길 수 있거든요. 제가 또 수많은 판을 해본 결과. 그래서 일부러 피를 30까지 깐 거예요. 한번 이기면 계속 이겨가지고 우선권 올라가 다시. 제드 이송 좋아요. 오우, 피라미드 배치. 여기는 뒤집게 하나 더 먹었나 보네. 좋겠다. 아 근데 초밀도 하나 있어가지고 코온에 만드는 건 좀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나? 아니 분리된 뒤집게 두 개면 평소에 못해본 구시너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.
오우 여기 좀 세네. 오케이 이겼네요. 다행히 고염포가 없어서 좀 딜로스가 심하네. 와 안 나왔어 곡궁. 일단 장막은 하나 해주고 복원은 좀 그렇고 지팡이를 쓸 데가 있나? 뭐 데켄마이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차라리 뭐 모렐리븐 정도? 오 세긴 세요. 오 반군 스타터팩. 오 나쁘지 않다. 지금 속도 지금 6마리면은 이거 그냥 데켄마이 할게요. 사실 리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모렐. 네, 좀 피 차는 것도 늘리고. 어 여기도 좀 세네. 베인이랑 애쉬가 2성이라 오케이 파쇄검 씹고 수운을 줬기 때문에 파쇄검이 안 걸린 거죠. 애쉬도 그러고 개꿀. 아! 쪽을 맞아주고 있네. 오 데켓마이 개세요 지금. 네 데캡을 줘서 이겼죠 아닌가. 네, 아무튼 이 고염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방금도 걸어가다가 죽은 거죠. 이제 여기랑 무조건 만날 건데 네 침장을 좀 먹이고 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. 어? 오, 야, 안 만나네. 이제 모대 좀 무서운데. 오케이 일단 애쉬 끊었고. 어 잘 녹이네 모대. 별거 아니네. 네 개쎄가지고 육검사 조합이. 지금 마이가 딜을 1등 하고 있는데 고염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지금 딜로스가 상당해서. 아 이 쓰레기 게임 진짜. 아니 이 연속으로 곡궁을 안 줘? 자야 붙었고. 어 피오라가 빠졌네요. 네 마이에도 수운을 줄게요. 아 자리가 없는데. 이렐리아는 구검사 할 때나 필요하죠. 벌써 들 필요는 없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하여튼 장막은 대박 났잖아 그쵸. 오 야 안 만나네. 이제 별소자에 당했었는데 뭐 제드의 수운이 맞냐 아니면 마이의 수운이 맞냐 그랬는데 뭐 둘 다 좀 되잖아. 이렇게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둘 다 준비해봤습니다. 아 진짜 이 피오랄 버리자. 별 의미 없죠 삼성. 오 대박인데 한 마리씩 남았어요. 와 또 안 맞나? 만날 때까지 숨 참는다. 어 근데 포네를 만든 애들이 많네. 그러니까 이 디지개를 먹어오는 건데 어디서 나도 먹어야 되는데. 못 먹으면 또 버려야 되는데. 아 근데 그보다 지금 고염포를 아 쉔 팔아야겠네. 오 야 어우 너무 좋고. 여기에서 곡궁이랑 디지개가 딱 나오는 거지. 아 안 나왔네. 제발 곡궁이라도. 아 진짜 와 이게 템이 안 붙어? 엄청 잘 떠온데 처음엔. 와 이게 나오네. 어우 힘들다. 아니 오바야 초바. 어휴 아무튼 먹었으니까 이거 9렙도 봐야 되거든요. 왜 이렇게 조건이 많어 대기. 오 너무 바쁘다. 네, 여기랑 이제 만나야죠. 아니 언제 만나는 거야. 매칭 꼬였나 보다. 가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만나는 그게 있는데. 오 제드 개세죠. 야 딜바. 제드가 다 했네 완전. 오 마이도 무조건 뜨겠다. 오 진짜 구검사만 뜨면 되는데. 근데 또 너무 늦게 뜨면 그렇고 다음 초밥에 모란검이 나와야 되는데. 야 이번엔 만나겠지 진짜 인간적으로. 서풍까지
딱 이렇게 빼고요. 와, 드디어 만났네. 매칭이 꼬였어, 얘랑. 진작에 만났어야 된 건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. 와, 저 딥라인 써놓은 거 봐. 순식간에 끝나죠, 그냥. 야, 오케이, 별소자. 저번엔 좀 시시게 저 당했지만, 아니 내가 당한 게 아니지, 다른 평행 세계인데. 이쪽 세계 전스트는 손이 두 개다. 아니 조이로 뭐 해봐, 할 수 있으면. 뭐 니코로 뭐 해보라고. 와, 미쳤다. 오, 여기서 모란검 먹으면 템도 빨리 갖춰진 편인데? 이 정도면? 오, 왜 먹는 줄 알았네. 와, 대박이에요 지금. 아이고. 네, 삼성마이까지. 그냥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? 이제 9렙 찍고 룰루만 먹으면 된다. 오, 너무 완벽한데? 야소도 삼성이잖아, 그리고. 오, 미쳤어요 그냥. 와, 반군 다 삼성이고. 와, 너무 세다 제드 그냥. 지금 한 판도 안 진 것 같은데. 와, 미쳤다. 일단 용 잡고 9렙 하면 되겠네. 총검은 근데 줄 레가 없네요. 이거 뭐 마이나 나중에 주면 되겠다. 고정됨이 총검으로 피읍이 되나? 아, 이 천상 수호자. 네, 둘 다 수훈이고요. 와, 화력 봐, 들어가시고요. 전투한양 10초면 끝나네. 아, 룰루까지. 어이, 주검 좋은데. 자, 일단 9렙을 찍고. 오케이, 검사 룰루. 어, 하나가 없네. 아, 이 리븐이 하나도 안 나왔어. 뭐 이러면 안 되는데. 오, 안 되는데 이러면. 그냥 마이 줄게요. 총검이 안 들어갈 텐데 야소우는. 얘 피바라기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 저번에도 이렐리아가 안 뜬 적이 있는데, 아 불안한데. 아니 리븐이 안 나서 못하면 억울하잖아. 저번에도 그랬는데. 와, 믿고 있었다고. 오, 다행이다. 그냥 야소 줄게요, 스탠용으로. 오, 센터 오른쪽으로. 아니다, 시간이 없다. 일단 조합은 다 끝났고요. 니코를 뭐 쓸 수도 있겠네. 아, 여기야? 이번엔? 사실 뭐 수훈을 안 준 건 잘못된 그게 아닌데, 아무튼 이제 두 개나 지금 갔으니까 그냥 변수 자체가 없죠, 아예. 그냥 막을 수가 없어, 이제. 오, 별소자가 아직 있네. 오, 이거 딱 좋다, 이거. 딱 만나가지고 복수를 이렇게 하는 거지. 저 조이랑 니코 그냥 기대해. 네, 안 떴네요. 니코 쓸게요. 자, 일단 썸네일 좀 찍고. 와, 그냥 미쳤다, 이거, 3인방. 아, 오케이, 별소자. 장막을 날리고도 이긴다는 마인드. 더블 수훈이야. 들어가시고요. 오딜 건방지 별소자가 뒤집겔 이렇게 두 개나 먹는 조합을. 아, 도장이 나왔네. 야수 줄걸. 그냥 도장 먹을게요. 누구 줄까, 도장. 어, 여기도 삼성이 많네. 근데 투쇼진 좀 수훈이라. 어, 수훈 안 갔으면 여기도 고통받았겠는데? 저 투쇼진 삼성의 씨라. 아, 이렇게 나오네. 뭐 줄레가 지금 없는데, 이성임 주는데 어차피 이 판에 끝날 거라서 그냥 리븐에 줄게요. 사실 별 의미는 없고. 네, 그냥 뭐. 뭐 뭐래도 내 이길 거라. 와, 이번에 완벽했다 진짜. 아, 여기도 삼성 엄청 많어. 아, 장막이 좀 크네. 네, 수훈.
아, 진짜 완벽했다 이러면 들어가시고요. 오, 이거 회사로? 아, 이러면 이렐리아 줄 거랬다. 뭐 별 의미는 없고. 근데 네, 좋아요. 이거지. 이번엔 수은에다가 검사룰루, 그리고 마이도 삼성에다가, 네, 다른 평행세계에서 못했던 걸 여기서 다 보여주네요. 아니, 총검은 딱히 줄레가 없죠. 케일 없어지고. 뭐 쉐네 주겠어, 룰루를 주겠어. 와, 여기도 사실 굉장히 센 건데 지금 삼성이 많아서. 와, 뭐 상대가 안 되죠. 들어가시고요. 자, 오늘은 이 저번에 좀 아쉬워가지고 이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, 뭐 수은제대에다가 검사룰루에다가 마이도 삼성 띄우고 얘도 수은도 있고 편안. 와, 이걸로 영상 두 개 더 뽑았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